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요번 달 6월 달 운세에 그 제가 올린 콘텐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만 명 구독자 되면은 그 실시간으로 무료 운세 같은 거 많이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저 1만 명 구독자 생기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1만 명이 넘을 때까지 주구장창 계속 올리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찾아서. 자, 오늘은 어떠한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까 하다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세기의 이혼이다. 위자료가 1조 원이 넘는 이 대한민국에서 위자료가 1조 원이 넘는 예. 네. 판결이 나온 세기의 이혼. SK 최태원 회장과 그의 지금은 아직까지 이혼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부인 노소영 씨에 대해서 궁합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게 애매한 게 우리가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명리학 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은 시간을 막 추측해서 이 시간이 맞다, 저 시간이 맞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100%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3주만 갔다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강 신약을 파악할 때 월지하고 일지, 일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세력이라고 있어요. 세력은 나머지. 내 편이 맞냐 네 편이 맞냐 이거예요. 월지를 차지하고 월지는 어디냐 여기다. 월지 그리고 일지 나머지가 세력.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거죠. 내 편이 많은지 네 편이 많은지인데 명당 자리가 있어. 명당 좋은 자리가 그 자리가 이 월지하고 일지다. 여기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근데 양쪽 다 보니까 여기 월지는 장악했고 일지는 못 장악했어요. 여기 일지는 장악했고 월지는 장악 못했어. 근데 또 세력이 또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해.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신강신약이다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또 방합이라고 해서 여기는 방합이죠. 해자 쪽에서 수기운을 또 득했어요. 방합을 얻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 목국에서 목이라는 또 방합을 또 해서 신강신약 강력하게 이사주 신강합니다. 신약합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다. 왜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정확한 답변인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예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주만 놓고 궁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한쪽에서 보자. 자, 여기가 19년 주기설이다. 19년.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 이후에는요. 거의 그러니까 이 시주는요. 말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년. 시주는 말년이다. 말년은 언제냐? 60세 이후. 근데 이제 점점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것도 다르게 봐야 되겠죠. 말년을 아직도 60세면 짱짱 하시잖아요 다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인생의 그 끄트머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세 사시는 분들은 그 끄트머리가 좀 더 끝에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론이 나오잖아요. 이론이 나오면 이 이론을 갖다가 실생활에서 접목시켜가지고 계속 테스트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다 이거 맞는다 하면은 이게 정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리학 이론도 약간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만져야 될 게 있고 만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사를 하더라도요. 우리 고개 숙여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못 만지잖아요. 그쵸?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 못 만져요. 하지만 뭐 거기에다가 인사를 또 추가할 수 있겠죠. 악수하는 법, 손 흔드는 법 이런 거를 몇 가지 추가할 수 있겠죠. 계속 이렇게 문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근데 고개 숙여서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뭐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걸 아예 바꾸자? 예, 이거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부분하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주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궁합을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최태원 씨, 예, 우리 SK 회장님 사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쫄린다. 여기서 또, 명예훼손, 사실 적시 아니면은 허위, 이렇게 해서 나 고소당할까봐 조금 쫄려요. 예,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거 때문에 SK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세요. 제가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예인분들 사주 분석한 것도 많이 내린 게 많아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는 바로 내려드립니다. 자, 을축일주입니다. 자, 을축일주도 보면은요, 여기 쇠를 나왔죠? 예, 쇠요. 자, 쇠를 놓았다는 거는 쇠는 반환사를 뜻해요.
반환이라고 하면은 내가 왕좌에 앉아 있다, 말 위에 앉아 있다 해서 높은 곳, 편안한 곳에 탑니다. 자, 장성이 있습니다. 장성살이 있고요. 왕지라고 볼게요. 록왕쇠에서 록왕쇠 이렇게 나가거든요. 12운성에서 왕은 가장 절정이고 쇠는요 왕에서 살짝 떨어진 거, 편안한 상태. 여기는 가장 하이 찍었고 살짝 내려온 상태. 이건 상왕이다 생각하십니다. 상왕. 상왕 뒤에서 조정하는 상왕. 왕은 아니고 왕 뒤에서 조정하는 상왕. 태종 이방원이가 그 세종대왕을 딱 왕위를 물려주고 뒤에서 다 군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상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는 반항이다. 쉽게 말하면 사장님, 자수성가, 자수 사장님, 자수성가의 별이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 용도사야. 최태원 회장이 무슨 자수성가냐. 성경 SK 받아가지고 여기 재벌 2세 아니냐. 예,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자,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걸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인성이 공망을 맞았잖아요. 자, 인성이 공망을 맞으면은 그것도 월지가 공망을 맞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부모덕이 없다잖아요. 이거 뭐, 이거 용도사 다 틀리네. 이거 오늘 이거 돌파의 새끼 나왔네. 이 사이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내가 공망 맞은 게요. 그 세력을 얻으면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그 십성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성이 이렇게 세력을 얻었잖아요. 해자축. 여기 해자축 이렇게 얻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만 봅시다. 축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해자, 수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인성이 두 개예요. 이거 편인이에요. 여기 편인 공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우리 SK 최태형 회장님께서는요,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머리가 비상해가지고요. 똘똘한 양반이에요. 스마트한 양반입니다. 거기에다가, 자, 인성이 사도, 예, 사죠. 병에다 사도 했어요. 그건 이게 뭐냐면, 사는 우리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죽을 살을 뜻해요. 우리 죽음 뭐해? 가만히 누워있잖아. 몸 못 움직이잖아. 그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이 사에 뒀으니까 여기는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발달한 거겠죠. 그리고 인성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여기 외국으로 유학 가는 거다. 나는 인성에 병을 들었는데 외국 유학 안 갔는데. 자, 그러면 사는 곳에서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가죠. 옛날 같으면은 그게 없어요. 그냥 동네에서 다 생활하는 거니까. 조선시대 같으면은 내가 충청도 사는데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간다. 예.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 간다. 바다 건너. 어디? 해자. 현해탄 건너서 일본 넘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유학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넘어서 바다 건너. 자, 그쪽에서 유학할 가능성이 높고. 인성이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인성이 왕한테 공망을 맞았다. 그럼 여기는 어머님의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예, 어머님이 짱짱하신 양반이다 이거예요. 자, 그거 볼게요. 그러면 SK 선대 회장님은 아버지는 제자네요. 근데 인성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머님이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SK 선대 회장님은요, 여기 여사님한테 휘둘린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에 그 좌지우지하는 건 어머님이 강력했을 것이다. 예, 근데 여기 야 용도사 여기 쇠들 나왔잖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음떡도 여기 이 공망이 자왕하니까 왕창 터진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인성이 터질 때요, 관도 터지고 식신도 터지고 다 터지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러니까 공망을 맞으려면 아싸리 이렇게 자왕해야 돼. 이걸 자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왕은 아니야. 자왕은 내가 투출해가지고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투출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공망을 맞으려면 아주 대지게 맞아야 돼. 대지게 맞아가지고 터질 때 왕창 벌어야 돼요. 음떡이 있고 양떡이 있습니다. 음떡은 조상님 덕, 부모님 덕으로. 자, 그리고 양떡은 뭐냐? 자, 자수성가 내가 본 거예요. 자, 여기는 음떡도 봤지만 양떡이 더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물려받고 나서 회사를 더 키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여기 그러면 물려주면 여기 더 발전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물려받고서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잣집 아들은 금수저, 이것도 그거에서 그 금수저를 물려줘요. 근데 그 금수저 부러뜨려 먹는 놈이 있고, 금수저에서 다이아몬드 수저 막 플래티넘 수저 막 해서 막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양떡도 엄청 크다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양떡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자, 우리 돈 얘기 그만하고 요거 보죠. 자, 여기 배우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딨나 볼까요? 자,
남자한테 여자 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재성을 봐야 된다. 자, 을의 재성은 뭐다? 토다. 예, 자, 재성 어딨나요? 여기 축토 있습니다. 여기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축토 편재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아까 용도사에 쇠궁을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이 토는요. 참 무섭고도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 토 감명을 잘해야 돼요. 이 토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이걸 잘 열어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개 신기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축토 속에는요 개 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토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 자, 근데 제가 화개살 할 때 뭐 했어요? 여기 화개살이잖아요. 축토 화개살. 화개살 육치는 흉이나 재물은 길이다. 자, 선대 이건희 회장님 무슨 일주예요? 임술이 일주예요. 화개죠? 돈은 있으나 육치는 흉이다. 육치는 누구예요? 딸도 앞장세웠죠. 예, 딸 앞장세웠잖아요. 예, 이런 게 흉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내 가족관계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는 편인 인성이다. 편인. 그리고 여기 신금은 편관이다. 그리고 기토는 편재다. 개수가 축토에 가면 관대다. 신금이 축토에 가면 양이다. 기토가 축토에 가면 묘다. 자, 관대는 뭐냐? 옷을 뜻해요. 관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옷을 입고서는 땅속에 쇠궁에 누워있다. 아들한테 봉양받는다. 그게 뭐예요? 어머님이 아파서 병원 신세도 오래지거나 아니면 아들이 보살핀다 이 얘기예요. 자, 편관. 편관은 누구예요? 자식이죠. 남자한테 자제분이 양육받는다. 어떻게? 아빠 밑에서. 그럼 옛날 같으면 자식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와이프도 아픈 거예요. 자, 양육받으니까. 그럼 뭐예요? 여기는 아빠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자제분들이. 자, 여기 편재 있죠. 그런 자식이 한 명 있는 겁니다. 편재는 뭐예요? 와이프잖아요. 자, 와이프가 묘예요. 무덤이네. 묘는 무덤이에요. 예, 무덤 속에서 또 땅 속에 또 박혀있어. 그러면 여기 와이프가 속 썩이는 겁니다. 와이프 때문에 속 썩는다. 그럼 와이프랑 안 맞는 거죠? 궁합 자체가. 예. 그리고 와이프가 아플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성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부모가 자제분한테 양육받는 건 당연하다고 좀 봐요. 예, 이거는 오케이. 이건 오케이. 예, 맞잖아요. 자식된 도리로. 자, 관성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장사하면 떠나야 돼. 자, 여기 관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정관 하나 있죠. 다음에 여기 편관 있어요. 그쵸? 정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건 아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들. 예, 아들. 그리고 여기가 내 품이잖아요. 내 품 밖에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들, 그러니까 자식 한 명. 아들, 딸,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 정관은 음양이 다르잖아요. 아, 여기는 딸이다. 음양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딸 한 명은 내 품을 떠난다. 내 품 자식이 내 품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하고 신금 있잖아요. 신금 뭐예요? 음양이 같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들을 뜻해. 아들은 나한테 양육받고 계속한다. 그럼 뭐예요? 최태원 회장, SK 회장님 밑에서 자식은 계속 양육받고, 여기서 그 재벌 그 3세 교육을 받는다 이 얘기죠. 딸은 그냥 나가리 되고. 그럼 여기 딸하고 안 맞는 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각을 세우는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보세요, 경자잖아요. 여기 상관을 낳았잖아요. 그 딸은 어떠냐면, 아, 그냥 위에다 막 내지르는 거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감성적인 거요. 그럼 어떻게 될 거 같냐? 여기 딸 한 명이, 아, 재밌어야 되니까 얘기해드릴게요. 자, 경자잖아요. 그러면 뭐요? 상관 나왔잖아. 말 잘하는 거야. 똑 부러지게. 아빠 그러면 안 된다. 아빠는 아빠 싫다. 아빠 그러시면 안 된다. 딱 옳은 소리 하는 거야. 입 바른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아들은 여기 아빠 품에서 양육받고 있는 거야. 여기는 못 가지. 아들은 못 가. 근데 딸이, 아, 나 아빠 안 봐.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사공을 나왔잖아. 사공에 경을 축에다 대면 을을 병에다 대. 그러면 내가 자식한테 되면 병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내 마음의 아픈 손가락이요. 그리고 여긴 떠나보낸다고. 그리고 여기는 묘를 낳았잖아요.
경금이 축에다 대면 묘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묘동수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도 아빠한테 가면은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병하고 묘를 낳았으니까. 서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 거지. 서로 그 껄끄러운 관계라는 거예요. 12운성으로 봤을 때도. 말 똑바로 하고, 아, 막 내질러요. 그리고 여기다 상관, 식상을 이렇게 놨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 아, 아빠한테 입 빠른 소리 하는 거지. 예. 예. 근데 입 빠른 소리 하는 자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내가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제 3자가 봤을 때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친구도 한 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긴 와이프 때문에 속 썩는다를 암시하고 있어요. 예. 와이프 때문에 속을 썩을 것이다. 그리고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없잖아요. 예. 그쵸. 제가 늦게 잡혀요. 근데 속 썩는데. 그럼 여기 와이프 때문에 속 앵간히 썩겠구나. 이거 암시예요. 그럼 이거 이혼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간에 기토나요 갑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0% 이혼이고 100% 나가야 됩니다. 언제? 무술년도에. 그리고 신축에. 그럼 여기 갑목하고 기토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돈 날리고 와이프 날려야 되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미토운도 그래요. 술, 추, 미토 요때죠. 2027년도 요때. 예. 요때 어떻게 된다? 갑기가 갑이나 기가 있으면은 예. 이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판결이 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린 시간을 모르니까 예측만 하는 겁니다. 예측. 100%는 아니에요. 예. 자, 보죠. 지금 오늘 보죠. 자, 지금 오늘 보면은 지금 1 2 3 4 5. 예. 자, 겁재운입니다. 겁재운. 자, 여기가 신강 신약이다. 나는 단어는 못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예,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겁재운이에요. 겁재. 예, 좋아요. 예, 귀인수가 될 수도 있어. 왜냐, 내가 신약하면. 근데 겁재의 단점은 뭐예요? 겁탈한다 재물을. 예, 재성을 탐해요. 겁재는 재성을 탐한다. 그래서 겁재가 안 좋은 거. 그래서 신강할 때 인성으로 신강하기 훨씬 나은 거야. 인성은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자, 공부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겁재는요, 요 놈이 날 도와주는 놈인지, 요 놈이 날 사기칠 놈인지 헷갈리다 이거. 우리가 다 볼 순 없잖아요. 자, 재성을 탐합니다. 재성은 뭐예요? 돈하고 여자입니다. 아, 돈 나가고 여자 뺏기겠구나. 예, 이 겁재를 못 쓰면 돈 나가고 여자하고 주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겁재는 나하고 똑같은 세력이잖아요. 예, 주변 동료들 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기겠구나. 자, 2024년도 보겠습니다. 갑진이에요. 자, 겁재가 공교롭게도 정재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뭐요? 이렇게 겁재하고 정재하고 물고 들어오면요, 여자 뺏기는 거고 돈 뺏기는 거예요. 예. 그럼 2024년도에 올해 돈 나갈 일 있을 겁니다. 예, 여자 문제 생길 겁니다. 예, 여자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 와이프와 분하고 이혼도 가능해요. 판결 날 거. 근데 돈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감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자,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자, 2월달, 4월달, 5월달, 그리고 10월달.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자, 이 겁재가 동착하는 게, 자, 이 겁재가 동착하는 게 10월입니다. 그리고 이 재가 동착하는 게 요때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짜이면 동착한 때가 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언제든가는 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올해는 돈 관리 잘하고 와이프 관리 잘하셔라. 돈 다 관리인다. 예, 올해 이혼하시고 싶다고 찾아오면은, 아, 이혼하실 수 있어요. 대신 돈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게 올해의 운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죠. 2025년, 2026년. 예, 상관운이네요. 예, 요때 그러면 법원 가서 계속 하면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불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노소영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노소영 관장님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제가 사주적으로 푸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제가 악강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자, 여기 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이 여기 있네요. 아, 관이 여기 있어요. 자, 관이 여기 바깥에 있다. 내 품 안에 없다. 그럼 일찍 결혼해서 이혼할 확률이 높다. 일찍 결혼하면 이혼한다. 그리고 이 곳 속에 있는 남자구나. 그러면 신축은 뭐다? 신축을 좀 분석해 볼게요. 이거는 양이다. 양궁에 기토가 묘군. 그러면 남편이 양궁에, 양은 뭐냐? 양육받다. 예, 묘 속에서. 예, 그럼 남편 역할 못다. 남편이 속 썩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아, 여기도 남편이 속 썩이는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와이프가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이거랑 얘기야. 예,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예, 서로 그냥 썩어. 인간이 썩였구만. 서로 여기 최태원 SK 회장님께서는 자 을축이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속썩이는데요. 왜 어떻게 속을 썩일까 보시면은요. 이거 와이프 문제 보면 알겠죠. 아까 남편이 왜 속썩일까 보면은 그 을목은요 이거를 토를 쥐어 짠단 말이에요. 와이프 이렇게 쥐어 짜요. 쥐어 짜. 그리고 을축이주는요 돈 욕심하고 여자 욕심이 좀 있어요. 예. 속을 좀 썩였겠죠. 그리고 우리 아닙니다. 지금 이 버릇이 돼가지고 노소영 관장님은 배우자 자리에 일찍 결혼하면 이혼하고 남편이 속썩여요. 남편이 보니까 그 여자 문제, 왜냐면 나무 일간들은 좀 이렇게 재성의 욕심이 있죠. 그래서 아 여자 문제도 좀 썩겠구나. 예, 그거 암시하고 자 여기는 어떻게 속썩였느냐 배우자 자리에다가 예, 이거 놨죠. 그리고 해묘미 목국이잖아요. 그럼 상관이잖아요. 목은 예, 식상이잖아요. 이거 다 상관이에요. 그럼 배우자 자리에다가 나를 놨어. 그럼 여긴 자존심 엄청 부려요. 자존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개해일주의 특징은요 바깥에서는 끝내주기 잘해요 친구들한테는. 근데 집구석에 보면 지랄이야. 집구석에 보면 아주 지랄이다. 거기다 식상을 놨죠? 예, 그러면요 바가지 드드드드 긁는 거예요. 예, 말 이쁘게 안 하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 그렇게 저는 감명합니다. 예. 아, 그럴 수도 있지. 21세기인데 아, 좀 얘기 좀 하면 어때. 여자는 뭐 남자 모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난 괜찮다고 봐. 예. 아, 뭐 이혼해도 되지 뭐. 아, 안 입고 뭐 이혼하는 거지 뭐.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노소영 관장님 64세니까요 이거 그 블루장생 프로젝트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통과하면 150세라는데 아직도 100년 남았어요. 행복해져야죠. 자 그래서 남편이 속썩이는데 남편 아까 그 문제고 아까 여자 그 와이프가 속썩인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 고집이랑 이렇게 말 세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서로 안 맞아. 여기가 말로 그러니까 쳐다도 보기 싫은 거겠죠. 예, 그러다가 처음에 미친 듯이 싸웠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미친 듯이 싸워요. 미친 듯이 싸우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미친 듯이 싸우다가 말을 안 하죠. 다음에 각방 쓰죠. 다음에 이제 별거 하죠? 별거 없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별거 없는 상태죠. 이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좀 이쁘게 하면 좋아요. 예, 서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공망, 편관 공망이네요. 예, 편관이 공망이다. 예, 대단한 겁니다. 편관이 공망이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예, 그럼 여기는 고위직이다.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있다. 그리고 편관 공망 안 보더라도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편관 딱 제사됐어. 식신 제사 끝내준다. 예, 높이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우리 노관장님은요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이 조금 약하다. 예, 건강. 예,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결혼 일찍 하면 이혼이고 그리고 이렇게 목국을 상관을 강력하게 짜면은 이혼이다. 예, 그럼 이게 이혼이라는 게 남자가 이혼하는 사주, 여자가 이혼하는 사주, 둘이 이혼하는 사주인데 여기 여자가 이혼하는 사주가 꼈네요. 예, 그래서 이혼이 생년월일에 이렇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대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62세니까 무토대운이네요. 자 개해에서 무토대운이면 무게 합화하거든요. 얘들 사랑에 빠져. 그래서 화도 편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지지에 인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불합이라고요. 아, 이거 이름 좋다. 그러니까 적절하다. 좋은 게 아니다. 적절하다. 큰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다. 에. 왜 적절하냐? 가정 불화. 무토 불화. 자, 그러면 무토에 문제가 생긴다. 불화가 일어나서 가정불화가 일어나서 무토에 문제가 생긴다. 여기 무토 뭐예요? 정관이잖아. 정관은 뭐다? 남편 직업. 그러면 여기 무슨 뭐 맡은 뭐 관장님이라면서요. 거기도 약간 지금 잘 안 굴러갈 거고 다음에 남편과의 문제도 생긴다. 여기 남편 문제 여기 때부터 생기겠구만. 자 2022년도 요때 이혼수. 요때 근데 요때는요 왜냐면 상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상재성일 봐서 상관 생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못 비켜나가지. 상관이 정관 딱 봤으니까 이건 이혼이지. 이혼이지. 이때 딱 상관 경관은 작살납니다. 올해 개일주분들 거의 다 어려울 거예요. 근데 대운도 여기 관의 문제 생기고 상관 경관이다. 야
이거 사업하면 다 들어먹고 이혼하겠는데? 응. 자, 올해 남편하고 법정 다툼이 벌일 수도 있고,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변경하시면은 크게 손해보십니다. 단,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지금 화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이 상관운의 특징은 뭐냐?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좀 이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손해볼 수,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판결이 5월에 났죠? 관제. 내가 이동한다. 돈을 보고 직업을 보고 변경을 하지만 신강하면 먹을 것이고 신약하면 못 먹는다. 올해 이거 1조 있잖아요. 그거 돈 먹는지 안 먹는지 보면 신강한지 신약한지 답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돈을 보고 직업을 보고 내가 먹었다 그 돈을 신강한 겨. 신약하다 못 먹는 거야.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둘 다, 이거 남자가 속세이고 여자가 속세이고, 누구 잘못도 아니오. 그냥 둘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맞는 거야. 예, 네, 안 맞는 거야. 자, 여기 어떠한 관계냐면요. 자, 최 회장님을 봤을 때 와이프 씨는 떠나갈 사람이요. 어차피. 영마를 놓았기 때문에. 갈 사람이다. 아, 우리 노소영 관장에서 이 노관장님이 최 회장님을 봤을 때 어떠냐? 사람 피 말리는 사람이다. 아마, 이 결혼 생활하면요 아마 노소영 원장님 삐쩍삐쩍 고를 거예요. 예, 월사를 나왔고 사람 피 말리는 겁니다. 저 사람 느끼는 감정이. 그리고 여기 최 회장님은 저 사람은 어차피 떠날 사람입니다.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판결 난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건 못 살아, 못 살아, 예, 못 살아. 근데 이게 애매한 게요. 신강 신약도 모르겠고 여기 상관운이잖아요. 25, 26년도. 이때는 지구 여기도 이 상관운에는 이기는데 좀 그렇고. 예, 그러면 여기 둘 다 지금 데미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상관 경관에 노소영 1조도 먹었는데 아직 지구도 아니에요. 상소했어, 항소했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 처음엔 이겼잖아요. 근데 못 먹는 거요. 상관 경관했으니까. 그럼 내년에 식재잖아요. 신강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식재 먹겠지, 돈을. 근데 여기 최 회장님 뭐예요? 최 회장님은 상관이잖아요. 이건 법원 다툼 지는 거고. 여긴 식재잖아요. 돈 먹는 거잖아요. 여기가 신강해. 여기 신강 같은데? 여기 돈 먹어가지고 여긴 져야 되니까. 상관이니까 딱 이렇게. 그러면 스토리가 어느 정도 짜이는데? 근데 뭐든지 신강 신약이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이것으로 4주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두 분 다. 자, 그리고 안내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하다 용도사,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면요. 제가 1만 명 되면은요. 제가 낮에 심심할 때 상담 없을 때마다 라이브 켜가지고요. 여러분들 고민 상담 그냥 무료로 다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댓글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용도사가. 예. 살아있는 글문도사, 이 용도사가 항상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라고. 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서비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혀 짧다고 욕하시는 분도 있는데 용도사가 평생 미워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충청도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